일단 보띠오라는 말에 약간 좀 움찔하신 사업이 보띠오. EP1이라고 싶고.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사업이 네. 듀오. 4픽이 정글. 가세요. 미드 간대요, 이 픽이. 아.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일단 해보세요, 그럼. 이제 좀 기다려보죠. 4, 5픽이 보띠오고, 이 픽이 지금. 미드를 간다는 탑 모델 되게 위험한데. 왜냐면 라인을 계속 밀어서 갱이 진짜 취약하거든요. 암호물을 밴을 했네요. 갱이 진짜 취약. 탑 모델은 좀 위험해요. 라인을 너무 잘 밀어서 갱 오면 진짜 속절 없이 당해서. 네, 1픽이 지금 암 1픽이 어디 간다는지 말이 없거든요. 2픽이 일단 미드를 외쳤습니다. 정글 모델? 정글 모델은 안 돼요. 예. 네, 탑이네요, 1픽이. 아. 2픽님, 저, 미드. 미드 주시면. 안 될까요? 남는 대로 간대요.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착해요 EP. 남는 거 남는 데 갈게요. 아 됐어요 됐어요. 막 EP 남는 데 갈게요 하는 거는 정말. 자 모데카이저는 주문우편 왕눈에다가 주문우편을 박아요. 그리고 마법 저항력에 체력을 놓고 마관. 네 합니다. 그리고 눈은 21 연구. 9021. 9021. 예. 왜 이렇게 가나요? 흡혈. 예 흡혈 때문에. 9021을 간다고요? 예. 유틸에다가 찍습니다. 유틸에요? 네. 찍어요. 그런가요? 엄청난 고통을 선사해 주겠어. 주문의 표 때문에. 29-01도 괜찮은데. 정말 많이 하세요? 29-01. 뭔가 지금 다치 분위기인데요. 건드리는 게 나네. 4업픽 일단 듀오는 망했습니다. 일단 정글 간다고 하네요. 됐네요 그럼. 라이즈가 나왔어요. 라이즈가 아, 좀 어려운데. 라이즈. 잘하는 라이즈면 진짜 무섭겠다. 제가 좀 라이즈를 제가 1픽이면은 모델 하려면은 그냥 라이즈 배내버려요. 일단 선템 뭐 하세요? 흡혈총? 흡총? 네 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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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정글. 어? 다치 분위기? 여기서 마이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어, 이거 힘들게 미드 잡았는데? 그니까요. 여기서 마이 나오면은 지금 아비스포츠네요. 네. 그러면 탑 초가스에 정글. 녹탄. 근데 모대하면은 라이즈도 어려운데, 제로력이 저는 아무무. 아무무가 어려워요. 한타에서? 한타가 아니라 갱을 그러니까 갱에서? 눈을 흡혈을 막느라고 이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무 같이 뭔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갱이에 좀 좋은. 네 아무무나 뭐 그게 뭡니까 인삼단지네 샤코 마오카이 예 네, 이런 마오카이. 샤코는 괜찮은데 마오카이 아무무 이렇게 멀리서 쭉 달아와서 스턴 리신 같은 애들. 리신은 뭐 스턴이 없으니까 그래도. 네 라이즈랑 같이면 리신도 어렵죠. 일단 같은 편이 리신이 좀 든든합니다. 리신 있고요. 소나와 케일 서포트. 소나 포춘 저거 좀 무섭긴 하네요. 라이즈. 바이크 전 시즌 플렉이라고 천점대 있네. 전 시즌 플렉. 전 시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이 중요하죠. 예.
전 시즌 플래기. 왜 그랬을까요? 저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랬는데 막 지잖아요. 그러면 야 너 전 시즌 플래기랍니다. 막 전체 세팅으로 상대방한테 여러분. 나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플래기가 게임하는데 걔한테 플래기 있었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죠. 전 시즌 플래기 친구 아이디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 근데 야, 친구 아이디면 됐고. 와 진짜 플래기. 오 진짜네. 진짜 전 시즌 플래기예요. 다 언랭이고 형이 지금 형하고 둘이서 막 딱 있어. 진짜 전 시즌 플래기입니다. 대리랭 아니고요. 이분이 진짜 전 시즌 플래기였다고. 그렇죠. 네, 이러고 리신이 일단 플래기면 든든하네요. 그렇죠. 리신이 플래기면 든든하죠 진짜. 이건 거의 질려야 질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 플래기가 느낌이 다르죠. 리신은 진짜 완전 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씹어먹는 챔프기 때문에. 네. 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신 킬 방법 가져가도 되고요.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정글러 중에 킬 줘서 아까운 정글 있고 안 아까운 정글 있잖아요. 리신은 대표적으로 킬 줘도 안 아까운 정글. 그렇죠. 네. 아무무도 저는 킬을 줘도 안 할 거예요. 아무무는 탱, 딜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럼요. 건혈이 빨리 나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네. 아무무도. 사실 누가 먹어도 아깝진 않죠. 저 이핑님이 약간 핑이 불안불안합니다. 유격판가 본데요? 아이템은 신발 3포가 뭐 일단 사죠? 네, 신발을 가야 돼요. 이송룬이 아예 없기 때문에. 플라스크는 필요 없고 만화가 안 되니까. 아, 이거. 이것만. 키세팅, 키세팅. 네. 파멸의 흡수. 제가 하던 거라서 키세팅 하셔야 돼요. 흥미도 일로 와봐. 뭔가 또 플래기가 오라 그러면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그렇죠. 그 스마트 키 그것도. 네. 그 사거리 표시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너무 유명한 위치에 계셨네요. 캐 잘 들으라고. 1분 40초에 네. 작전 짭니다. 네.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플래기님이 버스를 태워주신다. 우리 레드가 보이게 부시의 와드바거. 무슨 말이죠? 우리 레드가 보이게 여기에 여기 박았네요. 1분 40초에 박을 하고 있는데 말 안 들었어요. 혼나죠? 어차피 1회용입니다. 1분짜리? 1분짜리. 거기 좋다. 서로 막 흐느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거기에 박어. 1분짜리여서 파메르 흡수 선마예요. 탐미도 왔고요. 앨리스가 안 오고 있어요. 네, 다들 말 잘 들어요. 앨리스가 안 오고 있어요. 옵니다. 앨리스도 와야죠. 갑니다. 저 먹고 가겠다. 한 번만 클릭하라고. 모대야, 블루 먹고 온 척하라고. 연기하세요. 아, 연기 지도까지. 빨리 블루 먹고 온 척하세요. 그냥 봐주기만 하죠. 아니 블루 먹고 온 척 하라니까요. 네. 블루 먹고 온 척. 블루가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아까 블루. 그러니까 지금 가야 블루 먹고 온 척을 하죠 딱.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오면 되잖아. 이쪽에서. 그러네. 이쪽에서 나오면 되잖아. 나오세요 이제. 이제. 딱 나오면. 딱딱딱딱딱. 나온 척. 아 설계 좋았어. 어 여기 좋았어요. 10점 만점에 10점. 그러면 2대 게임 오겠다는 건가? 네, 등교환 좋았고 탑을 그냥 밀겠다는 건가? 이렇게 찍으면은 아래 실드가 차이죠 이렇게. 그렇죠. 실드가 밑에 생기는 게 실드예요. 레드 먹고 우리 블루 먹고 레드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구나. 마나가 필요 없어서 되게 부담 없이 스킬을 막 쓸 수 있어요. 라인을 라이즈가 사실은 평타 모션이 좋은 게 아니라서 초반에는 저 노톤 뒤에 살짝 보였죠. 뒤로 살짝 빠지고 그리고. 더티 파밍에 특화되어 있는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모대는 라인을 쭉쭉 잘 밀 수가 있기 때문에. 모대가 지금쯤 아마 우리 레드에 가서 상실하고 있겠고요. 실망하고 있겠고. 레드를 주려고 하네요. 어? 우리 레드 있어요. 잡혔다 이거. 점화. 구. 아! 왜 케일이 먹니? 서폿이 점화까지 썼는데. 점화 쓰지 말걸. 이럴 거면. 어차피 잡긴 잡는 거였는데. 근데 시작은 좋습니다. 어제는 어시 먹었잖아요.
그럼 시작이 좋죠. 녹턴이 없으니까 라인 더 푸시할 수 있고 갱에 대한 위협도 없고. 자 이제 W를 하나 찍었고요. 좋아요. 처치했습니다. 탑도 좋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테일은 좀 먹어도 돼요. 서포트 먹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하면 돼. 와드를 많이 사면은 그러니까 시야석이 빨리 나와서 팀에 도움이 되죠. 자 계속 푸시하고 라이저 CS 차이를 벌려놔야죠. 다음 아마 총 나올 때까지 돈을 좀 모아서 1200을 딱 모아서 집에 갈 수 있으면 그거는 초반에 굉장히 흥하는 거예요. 일단 어시도 먹고 이래서 돈이 그래도 잘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미니언하고 같이 챔프에게 딜을 딱 넣어주면 시리즈가 같이 채워져가지고 라이즈 CS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좀 힘들어 하고 있어요. 이만 누르고 한번 확인해 보죠. 21개, 27개를 참 먹었네요. 잘 먹었네요. 라이즈가 생각보다. 지금 그거 먹으면 니신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빠지라고 바로 터지네요. 백스윙 찍네 바로. 네, 걸렸어요. 저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죠. 지금 저게 미세하지만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진짜 짜증 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1200은 무난하게 모으고 갈 수 있겠네요. 미신이 근데 모델은 확실히 라인을 계속 푸시하기 때문에 갱을 와주기는 조금 힘들죠. 네, 많지는 않아요. 디나이를 조금 들게 하는데 시도하네요. 근데 마나 없어요 라이즈. 지금 라이즈 마나 없습니다. 지금 집 가야 돼요. 마트치면 못 들어가고. 그래야 라이즈 큰일 났습니다. 녹턴이 아마 미드 커버로 올 것 같고요. 자트파밍까지 카운터 정도 좋은데요. 유신이 플래그 맞는 것 같은데요. 잘하네요. 작전도 좋았고 위에 녹턴 왔어요. 그래서 방어 같이 그치. 그렇죠. 이거는 싸울만하죠. 형도 전멸 있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바했네요. 네, 리시 좀 오바했네요. 초가스까지 왔어요. 싸우기 뒤에 녹턴 때문에 전멸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멸로 그냥 쳐야 돼. 돈 됐네요. 이제 1200원. 쓰레기가 또 약간 의심스러워. 예, 약간 여기서 작전은 좋았는데 거기서 약간 좀 그러네요. 길계산이 와다 물약 하나 더 살 수 있겠다. 네, 됐어요. 킬을 라이즈가 먹진 않았겠죠? 라이즈가 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군이 당했어. 새끼 자기는 못 먹게 하더니 자기가 먹고 있어. 미드를 나쁜 놈이네. 백핑 아니었어요 방금. VV 백핑 V 가네요. 적당히 가네요. 우리 타이밍 좋게. 이러면은 무대가 이제 한층 더 흡혈이 좋아졌기 때문에 와드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라이즈가 어디 못 가요. 푸시가 좋아서 지금 블루 먹으러 갔다. 라이즈 딱 지금 타이밍 블루 먹으러 갔어요. 확 푸시해주면 되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2-3마입니다. 쌍버프네요 라이즈. 그리고 여기를 계속해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먹어요. W를 키면 자기한테 켜면 이뮬레이션처럼 주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탑 가고 51대 33 CS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1킬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대등하다고 봐야 돼요. 킬을 먹어서. 근데 지금 이러면은 디나이가 약간 살짝씩. 그렇죠. 맞대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인데 쌍버프라는 걸 좀 의식해야죠. 그래도 이거 맞대라면 내가 이겨요. 궁이 있어서. 궁을 쓰면 버팁니다. 라이즈 아이템이 뭐지? 아직 카탈리스는 안 나왔네요.
이제 블루라서 이제 쟤도 막 스킬 막 쓸 거예요. 상관없어요. 개기문, 개기문 이깁니다. 좋습니다.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독한 죽음이 다가온다. 이제 니신이 와도 됩니다. 이제 양보해주죠. 모대한테는 양보해줘요. 모대는? 지도 아까 미드 먹었거든. 아니요, 모대는 어차피 이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로밍형이 아니라 모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미드 지방형이에요. 그리고 아까 자기가 약간 플렉인데 약간 죽었거든요. 약간 조금 그래서 좀 그 패기를 부리기에 약간 좀 그래 자기도. 좀 그래 기분상. 그리고 이렇게 밀어놓고 상대도 사실은 시즌 3 패치 전에는 모대는 상대 유령까지도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피할 이유가 없죠. 흡혈, 중흡혈이기 때문에 피가 계속 찹니다. 딜싸움하면 이겨요. 제가 지금 딜이 안 나와요. 아, 그리고 궁이 있고 점화가 있으면, 궁 점화 쓰면은, 딜싸움하면 제가 이기죠. 탑에서 초가스 솔킬. 포식을 아마 쓴 것 같죠? 일단 그래도 라이즈가 51, 71, 20개 차이. 네, 1킬을 먹었지만, 분위기 좋습니다. 어차피 둘 다 사실은 미드 지방염이잖아요. 녹턴 6렙 타이밍을 한번 노려봉직한데 상대가. 근데 바텀도 지금 밀리고 있어서 아마 바텀을 갈 것 같아요, 녹턴은. 계속 CS 좀 못 먹게 계속 푸시. 푸시 해주고요. 그렇죠. 리신 바텀 갖고. 배가 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부터 바텀이 됐죠,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습니다. 바텀 좋아요. 믿음이 한번 외쳐주시고. 네. 딱 미미. 합류. 좋아요. 지금 합류 타임 좋았어. 리신이 한번 이거, 리신이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리신 좋았어. 방어 좋았죠? 오래 못했어요. 살았고. 중계. 라이드 잡고. 전멸 있어요, 형. 불 쓰고. 전멸 있어요. 점화. 불어쳐. 점화. 스킬 QE 딱딱 죽어쳐. 그 냅둬도 죽는데. 하지만 좋습니다, 분위기. 라인 밀고 쭉쭉. 집 가면 아이템 다음 아이템. 마관신 사면 돼요. 마관신. 그러니까 R을 누르면 R 누르고 하면. 이거 빠져야 돼. 이거 빠져야 돼, 형. 이거 빠져야 돼요. 살았어. 쭉쭉쭉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아파요. 됐습니다. 마가신 다음에 Alt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 해도 되고요. 그렇죠. 마가신 다음에 기계 안 가면? 너무 무서워. 어시를 먹어서 일단은 마가신을 가고요. 뭐 먹어? 뭐 먹어도 요즘에 좀 땡겨. 일단 딜이 좀 나와야 돼요. 그냥 가면을 가죠 뭐. 기계 안 가면 물약 됐습니다. 날뛰고 있습니다. 리신 플래기 보소. 무난히 이거 승리하는 그림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네, 후반에 가면 근데 라이즈 초가스가 좀 무섭긴 한데 미스포츠나고. 라이즈를 계속해서 CS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바텀에서 손해 많이 봤어요. 라이즈 캐니 왔다가 이거 못 밀죠. 이제 밀린 척 하는 거지. 보이면 바로 뒤로 빠져야 돼요. 쭉쭉 밀고. 녹턴 궁도 없고요 지금 타이밍. 좋습니다. SS 격차를 벌려놓고 와드도 이따가 이제 먹고 설치해주시고요. 바텀 파괴됐고. 초반에는 블루를 모대는 블루를 안 먹어도 되고 후반에만 그렇죠? 먹어주면 돼요. 후반에 그래 사실은 좋아하죠. 쿨감으로. 네, 쿨감으로. 특히 뭐 암호 같은 정글을 해주면 웬만한 정글들은 다 좋아요. 블루와 유령을 딜하자 그러면은 암호가 제일 좋아할 거야 아마. 심지어 암호가 정글이면 그냥 드시라고 하는 미드도 있죠. 저는 그냥 탑 줘요. 아 이건 밀 수 있네요. 이제 케인이 합류 좋았어요. 케인 이번에 이건 무조건 밀죠. 밀 수 있어요 형. 뒤에 미스포츠 크레센도 인수입니다. 확실히 오래 버텨요. 무대가 오래 버팁니다. 궁을 써놓으면은 체력을 뺏어오기 때문에. 네, 오래 버텨요. 케일 살면은 괜찮죠.
어쨌든 크레센도랑 미스포즈 궁극기가 빠졌기 때문에 다음 한타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아깝네요. 잘 노렸어요, 근데 애쉬도. 다음 아이템은 기경 가면. 이런 마관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기경 가면 가고 리안드리 가죠 뭐. 리안드리의 라일라이를 사실은 좀 안 갔었는데 요즘에 거위너리티가 좋아져서 라일라이부터 가는 것도 좋아요. 리안드리보다는 뭐 갈까요? 리안드리 그런. 그러니까 대파? 라일라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리안드리 가는 게 좋은데 대파도 괜찮네. 대파 가죠 그러면. 예, 대파도 괜찮네. 저는 이제 블루 먹. 어쨌든 케일이 케일하고 앨리스가 있어서 지금 좀 맷집은 되거든요. 특히 중재 한 방이 또 모데한테 들어오면은. 이제 블루 먹고 1차 포탑을 다 밀었어요. 무리하네. 이렇게 스킬을 써서 쓸 때마다 아래 실드가 생기는 게 그렇죠. 핵심인데 체력도 지금 체력 소모가 거의 없어요. 워머그 만약에 워머그까지 가게 되면 모델은 아무도 안 건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주문표까지 있어서 거의 안 죽습니다. 죽을 일이 없어요. 라이즈가 77, 제가 118. CS는 계속해서 벌어지죠. 파밍의 제왕이에요. 사실 이 점을 좀 알고 녹턴이 갱을 맞았어야 되는데, 리신의 카정을 계속 당해서 좀 미드를 봐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텀도 잘해줘서. 계속 푸시합니다. 네, 바텀을 봐주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 이럴 때 사실 정글러, 상대 정글러 되게 짜증나죠. 탑도 밀리고 있고, 미드도 밀리고, 전라인이 밀리고 있어서. 저건 버려야 돼요. K까지 오면은. 중재. 안 쓰죠, 일부러? 이거 사네요. 케일이 좀 오버했어요. 어, 이건 오히려 저거. 이게 뭐하죠? 저만 있어요. 아, 녹통 궁 때문에 소나 살렸네. 어! 잡았어요. 좋아요. 잡았어요. 소나. 소나 컨트롤. 걸어놓고. 그쵸? 깨알같이 없으나? 붙여놓으면은? 깨알같이 아파요. 오! 대박! 팀 잡았다! 이야! 애쉬! 애쉬 공 좋았네요. 팀들이 좋아요 지금. 모델도 잘해주고 있고. 라이즈가 없으면 라이즈도 지금 못 커서 라이즈 약간 후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타임을 완전 늦춰놔서 약간 바텀에서 갱승한 게 컸어요. 지금 라이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2차 포탑까지 밀었고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욕먹는 게 지금은 나아 보이는데. 상대 블루와 용을 먹자. 앨리스는 한 번 더 노리려는. 갈렸어요 팀이. 욕 먹어야죠. 둘이면 충분히 먹죠 지금. 거위너리띠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냥 주문 듣고 소나기 가도 되고. 전 늦었죠? 온다 먹고 빨리 빠져야겠다. 그건요. 아 용도 용 먹었나? 못 먹은 것 같은데. 아 용까지 놓쳤네요. 정화 둘만 먹으러 온 게 일단은 아, 실수였어요. 아 같이 먹으러 왔어야 되는데. 근데 탑을 잘 밀어놨네. 나머지 두 명이 탑을 잘 밀어놔서 한 명만 갔어도 되는데 리진이 그렇죠? 리진이 용 쪽으로 왔는 게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 충분히 빨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편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거. 여기서 약간 손해 보는데요. 아 근데 이거 탑을 밀어서 탑이 지금 라인 상황이 좋아서. 아 이거 좀 더 기다렸다가 쓸데없이 큰 지팡이로 바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대파로 바로 갈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쉽네요. 바텀 가야죠 바텀. 바텀이 밀리고 있어요 라인이. 네. 우리는 탑을 밀고 있고. 애쉬가 먹는. 고독한 죽음. 그럼 미드 가시고 다시. 130. 이것도 먹고. 모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컨트롤 자체가 스킬 딱딱 써주고 앞에 들이대주면 약간 딜탱 느낌 나죠 모델도. 근데 먼저 들이대면 안 돼요 모델은. 약간 반박자 뒤에서 한 박자 늦게 들어야 돼. 인시 그러니까 이니시하는 챔피언이 있으면 모델가 진짜 좋아요. 안 아프죠 지금.
실드도 있고 그 주문표이기 때문에 안 아파요. 일단은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왔으니까는 집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겠네. 됐다. 싸운다고 하네. 싸우죠. 지금 싸우고 쳤습니다. 저만 있어요.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아, 얘 뒤로 봤다. 아, 에시구 좋았다. 아, 뒤쪽에 멜리슨, 멜리슨 강하죠? 라이즈 약해요. 라이즈 오버했죠, 이거는.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녹톤만 버리고. 얘도 죽었다. 저만 있어요, 저만. 어? 2등 많이 봤죠? 네, 이건 상대가 무리를 좀 했어요. 차라리 녹톤을 버리고 라이즈 사줬어야 되는데, 라이즈가 뒤쪽에서 노린다고 했는데, 딜이 안 나와요, 라이즈 지금. 너무 약해요. 2,100 이 됐네요. 바로 뽑을 수 있겠네. 미드를 더 압박해도 되고. 이제 싸우는데.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멸 점화 스킬 따다닥 쓰면은 저거 죽겠다. 그냥 죽어요. 아, 미스포츠 무리한다. 죽었다. 제가 킬을 좀 먹고 어시를 많이 먹는 게 그래도 템 바로 죽음 두고 소나기 나오죠. 이제 블루도 탑 정리하고 블루 먹고 그러고 템 싸면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아까 투표하던 거와는 전혀 다른, 그렇죠, 사람이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는 너무 노잼으로 하고. 아니 근데 팀이 워낙 흥하고 있어서 여기서 무슨 우와! 그렇죠. 팀이 되는데. 제가 지금 랭게임 한 거의 한 10연패 파괴되었습니다. 있어서. 아, 나 좀 집에 가서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오네요. 처치했습니다. 이기고 있어요. 근데 됐어요 그러면. 이거 20분 전에 20분 넘었구나. 상대가 너무 이거 힘드네요. 두 배 차이라서. 지금 라이즈가 92, 165 CS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죠. 라이즈가 2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갱이 좀 와줬어야 되는데, 푸시할 때 녹턴이 카정도 신경 써야 되고 바텀도. 리신이 잘 풀었어요. 네, 리신이 잘 해줬어요. 플랙이 많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드를 못 오게 한 거죠, 리신 덕분에. 아, 이거 좀 애매하네요. 3000이어야 되네요. 소나가 그리고 자꾸 끊겨. 안 되네요. 3000. 소나가 못해서. 대파? 네, 대파. 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망하고 이러면, 뭐, 거인어리 띠나. 근데 대파는 잘 가요, 무대. 대파 쓰고, W만 맞춰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미드 가고요. 요거는 경기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19대 9. 92대 169 CS. 12레벨, 14레벨. 그러니까 라이즈를 완전히 말려서 라이전에서 제가 이겨서 다행히도. 그렇다면 리신도 미드갱으로 온 건 아닌데, 라이즈가 그렇게 잘하는 라이즈가 아니라서 좀 잘 못 싸워줬어요. 그 리신이 미드갱을 올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네. 잘 되고 있어서 다른 라인 봐준 게 리신에게는 뭐. 탑 밀고. 이거는 원콤 나겠는데? 있습니다. 소나가 못해. 소나가 자꾸 잘려요. 오피 소나 하셨는데 상대방 소나가 자꾸 잘려서 같은 편에 팀을 쭉. 소나는 뒤에서 그냥 클샌드만 넣어줘도 되는데 왜 나다다가 잘릴까요? 이렇게 쭉쭉 다이브에도 이기겠다. 아직까지는 다이브는 좀 레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서. 3명이네, 3명. 아, 근데 팀이 되게 안정적으로 가네. 자, 지금은 3명이기 때문에 다이브는 무리고요.
버려야 되겠네. 버리세요 이거 버리세요. 제가 버리세요 버리세요. 좀 버려야 돼. 애쉬 온다. 몇 건가? 애쉬 궁과? 리신까지 온다. 아 근데 4대5? 시간만 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안 걸렸다. 아~ 싸워요. 리신 왔어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맞았다. 맞았네요. 죽었다. 나이도 오고 있구나. 대파 W 빡빡빡. 바로 미스포춘. 어크레슨 이번에 좀 괜찮았네요. 하지만 미스포춘 각이 안 나오죠. 궁도 없고요. 애쉬군 빗나가고 뒤에 그냥 노린이가 알 것 같은데요. 아 적에게 당했습니다. 전장의 화신 라이저 군 먹으면 되지. 케일 뭐지? 케일 너무 패기 부렸어. 리신 등자. 리신 잘 컸거든요. 다 정리하겠다 이거. 어 둘 다 죽어요. 쏘나? 전멸. 이거 잡혔죠? 아, 오파, 아 버렸어야지. 이게 방어도 있어서 외도 제가 만들어봐고. 그렇죠. 민망한 잡히지 않겠다. 왜 글로 가지? 잡히죠 이거. 아 전멸. 전멸. 와 지구까지. 리신템 되게 좋을걸요? 무리했네요. 우와! 우와 멋있어. 다음 템. 다음 템은 내렸다 거의 내릴 갈까요? 주문력으로 가죠. 방출 아웃보. 아군이 당했습니다. 심연의 올도 좋잖아요 모델랑. 그죠? 심연의 올 잘 맞죠 궁합이. 그렇죠. 각 근접으로 때려야 돼서. 네, 상대가 AP가 많으면. 앨리스 템이 뭐길래? 앨리템 조금 그 퀸에 비해서 좀 아이템이 안 나왔네 앨리스. 어떻게 될지 보자고. 근데 지금 라이즈가 너무 못 먹고 있어요. 한 번만 클릭하라고. 그래야죠. 중력별이 있어서 충분히 먹습니다. 소나가 너무 들이대요. 네. 서포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뒤에서 그냥 크리스텐더만 그냥 넣어도 되는. 뭔지. 딜러 같아요. 자 미드 이거 잘 싸워야 됩니다. 괜히 이러다가 또 질 수도 있어요. 라이즈가 슬슬 어쨌든 잘하고 있으면. 크리스는 잘 썼어요 이거. 궁. 오 상대가 근데 좀 잘 싸워주는데. 아 딜 차이가 좀 나죠. 딜 차이 나네요. 딜이 이제 잘 나와요. 딜 차이가 나네요. 딜 차이가 나요. 모델 딜이 엄청 잘 나오죠. 예, 두 애쉬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쭉쭉 쫓아가면 이거 마무리 되겠네요. 이거는 뒤에 미니언들 오고 있어요. 기다렸다가 억제기 밀면 되겠습니다. 대파랑 같이 들어가는 모델 스킬이 너무 아파서 의미 없죠 이건. 오! 아, 안 죽었어. 끊어졌어요. 잘 끊어졌어. 고치로 앨리스가. 어 형님 이제 이건 아니죠. 한번 뒤로 빠지고. 네. 다음 웨이브 기다리면 돼요. 리신이 문제는 지금 리신 뭐하니? 아니 그냥 빼야 되겠네요 이거. 우리 딜러들이 저도 체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조냐! 아 조냐 가려면 여기 아니구나. 거의 넣을 때 가세요 그냥. 방출의 마법봉 상위템이 뭐가 있지? 갈만한 게? 딜러는 이거죠. 공허의 지팡이. 상대가 아이템을 뭐 갔는지 보고 마방을 좀 갔으면 저거 가는 게 맞는데. 라일라이를 하나 가죠. 거네르티가 라일라이 갈 수 있잖아요 저렇게 가면. 라일라이 그런데. 라일라이 다음에 바로 리안들이 가면은 슬로우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게임이 좀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라이즈 괜히 한타에서 크면은 라이즈 템이 지금 은근히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심연의 홀. 그 다음에 얼어붙은 심장. 아까 만화문에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게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리신이 오바를 하네요. 네, 리신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라이저 까보면 저한테 죽어요. 빠져야 돼. 됐다.
빨리 가자고. 오, 쌍둥이 그림자. 나름 쓰임새가 있었어요. 근데 라이즈가 죽어서 딜이 없죠. 밑에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친구들 다 오는데요? 캐리 또 어디가? 와줘야지 그냥 밑에. 팀이 좀 끝내기 싫어하네. 이걸 좀 즐기네. 그런 감이 좀 없죠. 네, 팀은 지금 끝낼 생각이 없고 그냥 이 제가 이기고 있는 걸 즐기고 싶어해요. 케일도 지금 바텀 가고 있고 중재가 지금 중요한데 와드 타령하는데 와드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만 클릭하라고. 뭐지 얘는? 뭐죠? 확실히 소나가. 소나가 좀 이상해. 저쪽은 소나가 좀 이상해. 많이 이상하네. 크레센도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그 전에 자꾸 잘리니까. 그래야 한다며. 대파 있고 궁 있으면 딜러들도 이거 밀고 그냥 지금 싸우세요. 싸우세요. 어, 미쳤다. 전멸 있어요 형. 미쳤다 얘. 잡혔다. 죽는거죠. 이러면은 근데 끝났죠. 원딜이 지금 살아났기 네. 때문에 억제기 미세요. 그냥 억제기 억제기 미세.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세센도 대박. 이러면 안되죠. 근데 미포를 어 이거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미포를 지금 내비로 두면 미포 끝났어요. 미포 이제 아 이거 분위기 이상해지죠. 분위기 이상해지죠. 라이즈 할 때 아 내시 라이즈가 조금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템이 잘 나와서 오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몰라 게임 몰라요. 버버가 뭐 갈까요 그냥. 아 라일라이 라일라이 가요. 라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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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라일라이 됐어요. 리안들이 나오지 않나 템이 안 나오네. 기다리면 나오겠네 이거는. 기다리면 나오겠는데? 라이즈가 템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라이즈 템? 저 어차피 무라마나 나올 거고. 대천사포옹이나. 8킬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한타에서 라이즈가 크고 있어서. 미포가 생각보다 약해, 딜이 약했었나? 아까 그 한타에서는 미포를 안 때려가지고. 미포가 템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네요. 3킬 이렇게 못해서. 야 이제 CS 진짜 못 먹었는데. 근데 한타에서 크고 있어. 킬을 많이 했어요 라이즈가. 네, 근데 한타에서 크고 있어요 지금. 제가 킬을 더 먹으면은 여기서 저는 이제 탱 딜탱이 지금 다 되거든요. 나바돈에 조금 모자. 아, 조냐를 갈까요? 조냐? 조냐의 모래시계? 미드를 가야죠. 지금 다 모여서 미드 가자고 하세요. 지금 애쉬는 왜 또 바텀을 가지? 미드로 뭐야 미드? 미드가 지금 포탑이 없거든요. 미드를 밀어서 한타하면 되는데 굳이 어려운 걸 갈 필요 없죠. 애쉬도 지금 와야 돼요. 킬 따라 할 때가 아닌데. 용을 먼저 먹죠. 소나가 고통을 위해. 소나의 유혹에 아이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소나는 지금 잡아봐야. 소나 잡고 엘리 죽었으면 완전 생이죠. 돈도 안 주거든요. 게임 이상해집니다. 우리 엘리스 없는데 굳이 미드 푸시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지금 방심한다는 거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케일이 서포시거든요. 와드를 안 사요. 어? 잘 꼬셨어요. 잘 꼬셨어요. 전멸. 궁 잘 들어왔다. 아 근데. 잡을 빨리 잡고 그렇죠 이거 이겼다. 라이즈 없으면 끝났죠. 라이즈 없으면 끝났어. 네. 미드 밀어야 돼. 미드 밀어야 돼. 대파 때문에 저렇게 까먹으면 죽어요. 어? 뭐야? 엘리스 나갔어? 어? 아, 근데 여기서 끝내야겠다. 적의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 라인 상황이. 아 뭐지? 나 랭캠 점수 필요한데. 불안한데요 이거. 아 게임 산으로 갑니다. 게임이 산으로 가요. 아~ 지금 들어갈 수는 없어요. 크레센도도 있고 그래서. 아~
혈주가 안 들어올 필이거든요. 이거 딱 느낌이. 엘리스가 오늘 지금 4대5의 후반에 라이즈 잘 큰 라이즈와 미스포춘이 있고. 라이즈는 잘 크진 못했어요, 지금 전혀. 8킬 먹은 것 치고는 지금 전혀 잘 크진 못해서 라이즈의 딜은 지금 뭐 공포스러운 딜은 아닌데. 내가 지금 킬을 못 먹어서 어시를 너무 먹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캘 잘렸다. 저도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와드를 좀 안 봐보니까 케일이 상대가 어디 오는지도 모르죠. 리신이 그래도 바텀 미군. 저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시죠. 아니요, 저 뭐, 살아요 그냥 케일은 계속. 살았다. 포탑을 바로 안 잘렸으면. 리신 잘리면 안 되죠, 라이저한테. 와드를 진짜 안 사네, KD.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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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러면은 이제 미드 보지 말고. 아니, 이겨야, 이러면. 바텀을. 이러면 이거 조냐 갈게요, 조냐. 1600을 모아서 조냐의 모래시계를 가서 확실한. 제가 이니시를 먼저 걸어주고, 맞아주면서 걸어주고, 조냐를 한번 끌고, 애쉬 궁으로. 미드 가세요, 지금. 라인 상황이 좋아요. 탑이랑 바텀을 다 밀고 있거든요. 미드에서 농성하다 보면, 아니, 바텀은 라이즈가 한번 미네. 탑이 좋아서 또 탑을 미네. 그럼 미드 좀 푸시하다가 탑 가면 되겠다. 탑. 탑으로 가네요. 어차피 미드는 쌍둥이 타워 때문에 거기서 딱 막히거든요. 미드는 계속 푸시하고 있으니까, 슈퍼미니언이. 탑에서 노턴 잡고 그대로 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미포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세요. 아, 노턴 봐야죠. 미포 안 올 것 같은데. 네. 노턴, 위에 노턴, 위에 노턴. 혹시 모르니 그렇죠? 뭐죠? 죽었다. 따따따. 전화. 어? 적을 처치해 준다. 잡고 형님 죽으면 안 되죠? 아. 적이 아. 네, 이기긴 이기겠네. 이 수춘이 템은 좋은데 이겼어요. 이거는 이겼어요. 네, 이기긴 이겼는데 미드 밀고 탑 밀고 농성만 해도 슈퍼미니언이 밀고 오고 있어서 딜 차이도 나고 애쉬가 날프면 무한슬로우라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네요. 아, 경기 마무리되네. 아, 게임이 이상하게 돌아왔어. 초반에 그냥 이길 수 있는 거를 20분 선에 나오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게임이 이상하게 돌아왔습니다. 다들 너무 방심을 해서 미스포츠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 안 돼요. 못 막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막아주길 좀 바라고 있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막았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미스포츠 또 잡혔어요. 소나 또, 소나 또 오바하죠. 그럼 모데카이저 세인입니다. 크레센드라도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리신 세요, 지금. 리신 공템 같습니다. 얼어붙은 망치에요. 느려지죠? 아, 근데 미니언이. 미니언이. 끝났네, 미니언이. 경기 미니언이. 마무리 되네요. 모데카이저 세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데카이저인데요. 이게 바로 모데카이저. 네. 이게 바로. 모데카이저예요. 모데카이저 세일 중입니다.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세죠. 이게 바로 모데카이저입니다. 네. 리진 사야지. 리진이 어우 플래티넘이어서. 리진 잘했어요. 플래기라서 잘하긴 잘하네. 잘하긴 잘하네. 약간 던지는 느낌이 없으냐 있었는데 네, 잘 오늘... 초반을 잘 풀어준 건 다 리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그거는 네, 부정할 수는 없네요. 네, 리진이 잘해줬고. 어쨌든 라이즈가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라인에서 이겼네요. 그 100CS 라이즈 130, 저 256.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모데카이저 세일이었고요. 네. 오늘 4부까지 네. 롤마켓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내가 너무 못했다고? 나 못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킬이 어시가 너무 많아서 킬이 좀 어시 대신 킬이 리신이 킬을 리직이 11킬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소나가 저기서 소나가 저렇게 던지지만 않았어도 이쪽은 소나가 던지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막판에 우리가 막 우리 팀 막 던져가지고 소나가 나바돈이 죽은 모자를 가려고 했네.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러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흑유유 방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 흑유유 방송 이외에 롤러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마켓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천 뿅.